3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화요일 2교시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대체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어디서 찾아올까요? 아무리 남들이 이런 종목에서 급등이 나왔다, 저런 종목에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도 내 계좌에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학생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2교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저희가 오늘 천하장사쌤과 함께 눌림목은 내 친구 수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눌림목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과 함께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천하장사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또 네. 저희는 항상 구호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도 외쳐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눌림목은 내 친구! 네. 일주일은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항상 하면서도 네. 굉장히 좀 어색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그 채팅방 계신 분들도 네. 제가 굉장히 좀 어색하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안 어색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또 자연스러워지고 계시는데요. 네네. 일주일 만에 또 오셨잖아요. 학생분들께 네네. 반갑게 인사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좀 만들게 됐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눌림목에 대해서 영감을 얻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자산가 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들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그 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로 이렇게 성공을 하시고 이렇게 자산 수익을 많이 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분은 저에게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이 수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텐데 그 위기 속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남들보다 좀 손실을 덜 내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좋아졌을 때 남들보다 수익을 덜 내라.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은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이제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 이 이야기를 깨달았을 때 주식 투자로 조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은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한테 어떤 매매 기법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 투자의 마인드를 내가 기법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의 말을 곱씹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 남들보다 덜 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수익을 덜 내라는 의미는 조금 더 욕심부리지 말고 좀 수익 실현을 좀 빨리빨리 해라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눌림목 매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계속 강의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눌림목 매매가 다소 어렵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눌림목 매매를 계속 배워보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간에 여러분들 내일 하고 주식 투자 말 거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첫 번째 단기간에 분명히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은 이런 눌림목 매매를 또 배워보시면서 하다 보면은 투자의 원리도 아실 거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눌림목 매매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예시 차트를 보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오늘만 하고 내일장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와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주식 매매인 것 같은데 단기간에 급등되는 종목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만 따라가다가는 실수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에 조금 안정적으로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눌림목 매매를 반드시 배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눌림목 매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득 알찬 또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 쌤, 시장을 네. 먼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네. 굉장히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어제 쉬어갔기 때문에 네네. 방향성이 그렇게 있진 않겠다 했는데 또 막상 열어보니까 시장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쵸. 계속 분위기 예. 괜찮을까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보다는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좀 더 저는 세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항상 시장이 약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약간 꼬리를 달면서 끌어올리는 좀 모습을 많이 보였기 어제도 때문에 그랬고요. 그쵸, 어제도 네. 그랬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차트가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국내 코스피 차트인데 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앞전에 이 갭 구간이죠. 이 갭 구간에 대한 지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갭을 메꾸려는 힘보다는 이 갭에서 반등이 나오는 힘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그 위로 계속해서 안착을 하려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예,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주 국내 이벤트로는 목요일날 이제 저희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금통위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금통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지금은 금리를 동결한다는 쪽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벤트로는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해외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좀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PCE 지표랑 그다음에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저는 4월 달까지 시장이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미국 주가뿐만 아니라 국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1월 달, 그러니까 2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전 연과 비교해서 동일해요. 예,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2월 달, 3월 달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기저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 되는 기념일이 아니죠. 네. 1주년 되는 날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가가 130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제 유가는 70불에서 80불 정도에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50%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발표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130불에 있던 유가가 지금은 7, 80%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4월 달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장이 4월 달까지도 충분히 괜찮다. 오히려 생각보다 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유가가 많이 안정세를 찾아가지고 시장은 4월 정도까지는 물가도 잡히고 어느 정도 좀 상방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시각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브리핑은 항상 좀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눌림목 매매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교과서, 교재를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재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교재는 눌림목 검색기입니다. 3개의 검색기 드리고 있는데요. 눌림목 매매의 핵심 자료입니다.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3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HTS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치 설명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2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을 골라내주는 게 눌림목 20 검색기고요. 6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은 눌림목 60 검색기를 통해서 발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중기는 중장
단기적으로 저희가 가져가볼 만한 종목들, 눌려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눌림목 중기 검색기 통해서 속속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수 있도록 천하장사쌤이 직접 만든 설치 설명 영상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니까요. 교재가 없으면 수업에 따라오실 수가 없겠죠? 설치해보시죠.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셔야 하는데요.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3개의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목 매매에서 검색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들 하나하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 검색기로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눌림목 매매 강의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최근에는 이제 눌림목 검색기에 실제로 나오는 오늘 나왔던 종목들 통해서 네. 많이 이제 배워보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더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네. 같은 방식으로 한번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시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시 차트를 보면서 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 타점으로 좀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기가 여러분들 지금 눌림목 매매할 때 제가 아까도 우연 앵커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중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어떤 종목이 있다고까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중에 한 2,500, 600, 700개 정도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눌림목 매매를 하는 타점에서는 좀 뭔가 종목을 압축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우리가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압축시켜주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눌림목 검색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눌림목 검색기를 설치하셔서 같이 눌림목 매매를 할 때 같이 교재처럼 옆에 같이 놓고 활용해보시면 조금 더 눌림목 매매를 좀 효율적이고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한 2,7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언제 또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보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쵸, 예. 종목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좀 필수로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예시 차트를 챙겨보도록 할 건데 네네. 어떤 종목 먼저 챙겨볼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은 먼저 보면은 DB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DB. 네. 네. 우연앵커 DB가 네. 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네. DB란 종목. DB?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유명한데. 네. 아, 그래요? 네. DB.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자, DB라는 거는 네. 동부그룹이에요. 아, 네, 그래서 DB. 앞에를 따서 DB군요. 네, 네. 네. DB. 네. DB가 동부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이 네. 1,300원대라고 해서 네. 종목이 계속 안 좋은 건 아닙니다. DB는 오, 네. 동부그룹의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재무적인 면에서도 네. 자, 보증이 됐죠. 그렇죠? DB라는 그룹.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었나요? 그렇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분명히 네. 타점이 있었어요. 네. 이 종목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것만 보시지 말고 이 종목을 과연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는 어떤 차점이 있었는지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또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눌림목 매매할 때 항상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자, 제가 저번에도 우연 앵커한테 한번 질문을 했는데 네. 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네. 빠르게 한번 조건들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번 종목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일 먼저 일단 종목이 네.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맞습니다.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하락을 추세를 멈추고 네. 상승으로 돌려 세웠는지 봐야 네.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결국 이제 매매 타점에 잡혔는지 저희가 20, 60 중기 검색기에 들어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유, 네. 정확합니다. 이제 모범학생이에요. 모범학생. 이제 세 개는 네. 다들 학생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빨리 종목을 보면서 어떤 타점에서 눌림목 매매가 나왔는지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검은 색깔이 우선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과 초록색 점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선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요 당시에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타점이 발생했을 때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거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추세 이렇게 거보면 됩니다.
자, 추세를 거봤을 때 추세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흐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걸 좀 지어서 볼게요. 자, 요런 구간에서 이미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 타점이 나왔는지 자,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눌림목이 발생하지 않고 옆으로 눌림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상승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신호동 추세선과 그 다음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눌림목 매매는 어쨌든 기준이 있잖아요. 자, 20일 눌림목이 있고 또 60일 눌림목이 있고 눌림목 중기가 있잖아요. 모든 눌림목의 조건에서는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상 이 이동평균선 위에 종가가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밑으로 이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만 이 눌림목 기준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의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이탈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가상은 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눌림목 타점에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기에 계속해서 뜬다는 거죠. 이 종목은 네. 그러면은 중기 검색기랑 60. 눌림목 60에 네. 추출이 됐던 그쵸. 종목인 거죠. 이 종목은 네. 지속적으로 눌림목 네. 60과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눌림목 매매가 뭔가 바로 찍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것처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갖고 가실 수 있다. 매수 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우선은 눌림목 60과 중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익실현 구간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체크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자, 수익실현 구간은 간단합니다.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가장 높은 구간이 이 몸통이죠. 네. 그 다음에 이 꼬리 사이. 자, 여기가 첫 번째 수익실현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눌림목 20과 60과 다르게 눌림목 중기는 말 그대로 중기잖아요. 네. 그만큼 눌림목을 더 크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더 세게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치했을 때는 네. 수익실현 구간을 여기만 두지 말고 2차, 3차까지 수익실현을 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제가 수익실현 구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이 첫 번째 수익실현 구간이고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줄여봐야 돼요. 앞전의 흐름. 그러니까 앞전에서 이렇게 약간 산 모양이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수익실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만. 자, 이런 식으로 앞제 볼록 이렇게 봉우리 모양이 나오죠. 네. 여기를 수익실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실현 구간이 바로 이 몸통과 꼬리 사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앞전에 또 봉우리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몸통과 꼬리 사이. 그러니까 총 수익실현 구간이 여기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다시 원래대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실현 구간을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는 어쨌든 일부 수익실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익실현 구간은 여기죠. 그럼 여기서도 수익실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도 수익실현 구간이 왔지만 더 이상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갈지는 몰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쨌든 눌림목 중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수익실현 구간을 하나만 하지 말고요. 2차, 3차까지 거보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눌림목 중기 매매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 중 첫 번째 예시 차트는 저희가 DB라는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검색기 또 그리고 저희가 눌림목 매매의 가장 장점이 네네. 안정적으로 가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도 굉장히 큰 상승을 그쵸, 나온 예.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또 매수 타점을 여러 번 줬던 종목이었잖아요. 예.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트도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볼게요. 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면은 네.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DB라는 종목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네. 자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볼게요. 자 여기가 어쨌든 고점인데 지금은 저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한번 살짝 그어 보면은 자 추세가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미 추세를 한번 돌파를 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 번째 조건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종목을 관리하는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목을 관리하는 분과 그다음 메이저 수급과 그다음에 그냥 주가가 낮기 때문에 싼 사람이 그냥 샀을 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수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절대 따라잡지 말고 분명히 눌림이 나오고 기회를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만일에 이게 그냥 더 올라가면은 그냥 냅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지금 빨간색 점과 초록색 점이 신호등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신호등 추세선과 요 구간과 뭐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매 타점을 줬습니다. 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에 매매 타점을 줬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런 구간. 그리고 더군다나 이 종목은 밑에 60일 이동평균선도 받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지지가 강하다는 거죠. 뭔가 약간 중기 신호수에서는 이탈을 하더라도 밑에 60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든든하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시나요? 좀 든든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든든하다. 오. 제가 지금 어떤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뭔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든든하고 네. 하나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든든한 것처럼 네. 여기도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하다. 그리고 여러 번 타점을 줬던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도 타점이 줬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네. 매매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루만 지지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줍니다. 예, 타점을 주고 리스크가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어요. 타점만 제대로 잡으시면은. 자, 그러면은 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을 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야죠. 예. 그래서 눌림목 매매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리스크가 좀 적으면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매매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 눌림목 기준 왔을 때 매매하시는 습관 반드시 길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자, 수익 실현 구간도 제가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에요. 네. 자, 이 구간이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오. 그러면은 제가 이 눌림목 중기라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수익 실현 구간을 2차, 3차까지 표시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앞전에서 한번 어떤 구간이 있었는지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봉우리 구간, 이 구간 보이신가요? 오. 자,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그냥 선을 긋면 됩니다. 몸통과 이 꼬리 사이. 자, 두 번째 구간. 네. 이렇게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까지만 볼게요. 더 많은데. 자, 세 번째는 뭐 요 구간이 될 수 있죠, 요 구간. 자, 요 구간도 그냥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서 그으면 됩니다. 꼬리와 몸통 사이. 네. 그러면은 한번 지금 최근 차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최근 차트는 지금 1차까지밖에 안 왔어요. 여기. 예. 네.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은 눌림목 수익 실현 구간 1차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2차, 3차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네. 눌림목 중기, 즉 신호등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2차, 3차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만일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길게 끌고 가셔도 좋다. 대신에 1차 수익 실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부라도 분명히 매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저희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눌림목 매매를 만든 사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분이 하는 말도 뭐냐면은 네. 수익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네. 이게 더 올라간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2차, 3차를 노리셔야지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하시면은 2차, 3차 가셔도 수익 실현을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수익실현 구간에서도 반드시 수익실현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핵심 특강, 또 실전 특강을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결국 눌림목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 따라가는 종목들 하시다가 실수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가 이 눌림목 매매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제대로 하시려면 결국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눌림목 매매 활용할 수 있는 종목 검색기 3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교재인데요.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직접 설정해 보실 수 있도록 설정 방법과 활용법이 안내되어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 20, 그리고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총 3개의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자동 이 검색이 되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차트에 직접 설치를 해보시죠.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그 천하장사쌤의 얼굴이 나와있는 그 오픈 채팅방입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3개의 종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 3개의 설정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시간 중간에만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이시죠?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3개의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정 영상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 중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눌림목 매매의 핵심 자료입니다. 이 종목 검색기 3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천하장사쌤과 함께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천하장사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입니다. 앞서 저희가 눌림목 종목들 예시 차트를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네. 오늘장에서 이 종목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으로 네. 어떤 종목을 실질적으로 매수해야 하는지 종목을 압축하는 과정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네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네. 오늘은 어떤 네. 종목 검색기에 추출됐던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은 네. 이제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보기 앞서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오. 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를 1월 달부터 했는데 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언급을 딱 두 종목을 언급을 했었어요. 오. 네, 왜냐면은 그때 눌림목은 내 친구 처음 시즌2를 처음 했을 때 네. 갑자기 이제 종목 관심 종목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바로바로 네. 바로 제가 그냥 검색에 나온 종목들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 한 종목은 그때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어서 네. 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명절 딱, 선물. 네, 명절 선물을 네. 한번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에 대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네. 이 종목이 과연 눌림목 타점에서도 과연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전에 주셨던 관심 종목. 그렇죠.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었어요. 제주 반도체? 예. 이게 분명히 검색기에서 나왔던 종목인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눌림목은 시즌 2를 하면서 처음 이제 방송이었을 거예요, 그게. 오. 그래서 그때 PD님이 저한테 네. 관심주 마지막에 좀 관심주 없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급격하게 검색기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네. 종목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구간에서 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면은 자, 우선 차트를 다시 한번 줄여서 보면은 자, 이 종목이 절대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죠. 여러분 그쵸. 한눈에 보셔도 네.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자, 요런 추세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그때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이 왜 타점이 됐는지 한번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당시까지는 그 당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눌림목 20과 눌림목 거의 20만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좀 갑자기 이제 뭐 관심 종목 없냐고 물어봐서 좀 종목을 네. 보다가 아, 이 종목이 이 지금 60, 파란 색깔이 60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검은 색깔이 20이고 이 두 개 이동평균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보다는 두 개가 또 확률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든든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제가 그래서 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눌림목 조건들을 이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내가 어느 정도 재무 구조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눌림목 타점에서도 정확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 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를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눌림목 매매 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고 분명히 이 종목이 고점이 아닌 저점 구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리스크가 없이 좀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종목을 빌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빠르게 볼게요. 네. 자,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네, KG ETS. 아, KG 이건 모빌리언스고요. 자, KG ETS. 이 종목은 제가 설 구정을 앞두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예.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 주가가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고 분명 이 종목은 검색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제가 어느 구간에 말씀드렸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그 제주반도체와 똑같습니다. 바로 요 구간이에요. 자, 우연 앵커가 봤을 때는 왜 네. 제가 이 구간에서 왜 눌림목 타점으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눌림목 20이랑 눌림목 60 검색기에 동시에 추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제주반도체랑 똑같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앞전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21과 60인이 겹쳐 있으면서 요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구정 설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상승률이 컸죠. 와.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눌림목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정말 편안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적으면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막 되게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매매 타점을 여러 번 주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두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눌림목은 네. 내 친구 시즌2 수업에서 네. 천하장사쌤이 직접 주셨던 관심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제주반도체 그리고 KG ETS였습니다. 이 두 종목이 결국 천하장사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이 눌림목 검색기 추출이 되고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게 이 바로 관심 종목 두 가지였습니다. 제주반도체와 KG ETS, 천하장사쌤이 말씀해주신 이후에 굉장히 좋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게 단순히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을 하시고 압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을 압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네. 저희가 네. 압축하는 과정이 결국 종목 검색기 그리고 눌림목 매매 핵심인 것 같은데 그쵸. 오늘은 검색기에 몇 종목이나 나왔나요? 오늘은 네. 검색기에 생각보다 요새 종목들이 많이 좀 추출이 되고 있진 않아요. 지금 한 20개 정도 내외로. 20개? 네. 결국 20개 정도 내외로 추출이 되는데 네. 결국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두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국 눌림목의 핵심은 종목을 압축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도 검색기에 포착이 됐지만 검색기에는 제가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데 네. 그중에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종목을 좀 더 압축하는 게 결국 눌림목 매매 확률을 높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종목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원픽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네.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눌림목 20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눌림목 20에는 11개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11개요? 네. 네. 보통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30개에서 40개가 기본인데 네. 상대적으로 좀 검색기에 포착이 좀 덜 됩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뭔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된다면은 그만큼 우리 눌림목 타점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까요? 조금 적게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저번 주만큼 크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이 종목 중에 네. 우연 학생이 네. 종목을 하나 그냥 찍으면은 네. 제가 이 종목이 어떤 또 눌림목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네. 과연 눌림목 종목을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럼 바로 한번 꼽아볼게요. 네, 원하시는 이름? 20 중에서 네. 저는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한국 맥널티 한번 볼까요? 한국 맥널티 네. 좋습니다. 자, 네. 한국 맥널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통과를 할 수 있을지. 네. 자, 우선은 여러분들 검색기에 이렇게 종목이 11개가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색기를 통해서 2,5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20 기준에 있는 종목들을 압축한 게 바로 11개 종목이잖아요. 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그게 관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관문은 이 종목이 압축해서 원픽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눌림목 조건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눌림목 조건은 첫 번째로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충분히 차트를 줄여봤을 때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 맞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주가가 추세적으로 이런 추세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이게 돌파를 했죠. 자, 두 번째 조건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종목, 이 11개 있는 종목 중에 우연 앵커가 뽑은 종목이 네. 눌림목 조건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원픽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이 점선. 바로 이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에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물론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있고요. 구름대 위에 주가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름대 위에 있고 그 신호등 추세선 근처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합격점은 받을 수 있어요. 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차트적으로도 이 신호등 추세선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돌파를 하는 흔적이 보이시죠? 예. 자, 주가를 돌파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과. 그 다음에 구름대 위에 존재할 주가가 위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 그러니까 우연 학생이 잘 선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출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다른 종목들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우연 앵커님이 뽑으신 이 종목은 저는 굉장히 합격점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제가 재무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재무도 보셔야 되는데 자 재무를 한번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재무를 알고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요? 네. 네. 자 기본적으로 우선 영업이익 부분만 한번 볼게요. 네. 자 영업이익이 뭐 최근에 계속 흑자를 냈다가 작년에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익이 나다가 적자 폭이 상당히 적잖아요. 이익은 30 몇억씩 나다가 적자는 마이너스 7억이 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안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가끔가다 그 해에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해에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익 번 거에 비해서는 손실이 적기 때문에 안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래도 합격점이에요. 완전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합격점. 오. 예, 압축 과정에 성공한 겁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네. 굉장히 좋은 타점에 와 있다고 전 보여져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우연 학생이 굉장히 네. 잘 선택을 했다. 그냥 찍었지만 네. 잘 선택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고 한 종목만 더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압축 종목 한번 더 해볼까요? 네네. 지금 한국 맥널티를 맡고 네. 이 종목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양금속? 대양금속? 네. 자, 대양금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양금속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저점에 있는 건 확인됐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돌파를 했고 자,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그냥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조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 있다. 네. 지금 오케이죠.
오, 이게 그쵸? 오늘 좀 네. 괜찮네요. 오늘 좀 그 픽이 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이게 20일에서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근데 20일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검은색.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이격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만일에 이 종목을 요런 구간에서도 분명히 검색계 추출이 됐거든요. 그쵸. 요런 구간에서 좀 했으면은 저는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아.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종목은 아까 종목보다는 네. 조금 원픽으로 선택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다. 오. 예, 다소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그 한국 맥널티가 네. 이거보다는 더 낫다. 예,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지금 몇 종목 안 봤지만 이 종목 중에서 원픽을 뽑는다면 한국 맥널티? 오. 라고 좀 보여져요. 다른 종목 보진 않았지만 네. 지금 두 종목을 봤지만 두 종목 중에 내가 한 종목을 고르라면 한국 맥널티가 좀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20 검색기에 오늘 추출된 종목들이 11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어떻게 종목을 압축하고 실제로 우리가 매수할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하장사쌤의 압축 방법을 통해서 나왔던 종목은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앞으로 흐름도 어떻게 갈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죠? 천하장사쌤 HTS의 종목 검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눌림목 20 검색기를 방금 봤는데 여러분들 차트에도 직접 종목 검색기를 천하장사쌤과 똑같이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치 영상 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필수 자료 설정 영상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기를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활용법까지 한 번에 공개됩니다.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세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71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3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학생분들이 종목 검색기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라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 3개 영상 보이시죠? 이게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입니다. 이게 방금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치 영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HTS의 천하장사쌤과 동일하게 이 눌림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눌림목 매매에서 종목 검색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하장사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지금 함께 수업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압축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좀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중에서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픽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네.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TV방송은 사실 짧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못한 얘기들을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좋은 또 이거 외에 또 교육을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참여하셔서 좀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저희가 질문도 올려드리고 이거 맞아요? 잘 설치했나요? 라고 네네. 하면은 천하장사쌤이 네. 굉장히 설명 잘해주시고 답변도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여기서 함께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네네. 다른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검색기 볼까요? 이번에는 중기 한번 볼까요? 중기? 오, 중기. 네, 송중기 아니라 그냥 중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지금, 네. 지금 눌림목 중기에 네. 오늘 포착된 종목은 네. 총 25개예요. 조금 많이 나왔네요. 네, 이거는 네. 오늘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60에 네. 포착된 종목은 19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20은 1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목 중기는 25개입니다. 잘 설치하면은 종목이 25개 나온다. 그렇죠. 25개 네.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 테니까 네. 또 이제 우연 앵커님이 네. 한번 종목을 내가 이름이 마음에 든다라는 종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 한번 체크해볼까요? 세경 네.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네. 잠시만요. 어딨죠? 위에 있어요. 아, 여기?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지금 25개 중에 우연 앵커님이 네. 종목을 픽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우선 검색기 통해서 한번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눌림목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저점에 있는 구간은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차트를 한번 거 보면은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차트 하단에 지금 부딪혔잖아요. 돌파를 좀
방금 했어요. 약간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네. 요소도 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추세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약간의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우선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뒀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종목이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기 검색기가 이게 신호동 추세선을 이용하는 건데 이 지금 빨간색 점선 위로 올라갔긴 했지만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눌림목이라는 건 뭔가 어느 정도 지지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약간 지지라기보다는 오늘 약간 바짝 올라갔다.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기로서 좀 불합격이다. 이거는 뭐 네. 내일 주가가 빠지면은 바로 또 추출이 안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어떤 이 모양을 제가 예측을 해보면 주가 네. 흐름을 예측해보면은 지금 이 중기가 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차라리 내일부터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이런 구간에 오면 며칠 동안 이런 구간에 오면은 네.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아마 중기 검색기에 포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의 앞으로 나올 흐름들을 좀 예측해보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화이테크는 네. 저희가 압축을 성공시키지는 못한 종목이었습니다. 예. 조금 네.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흐름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저희가 네. 또 픽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네. 하나 더 볼까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네. 앵커님이 좀 잘 좀 픽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자, 이번에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텐데요. 네,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자, 쫙쫙. 하이FC? 어떤 거요? IM. 여기 IMBC? 네, IMBC? 아, AIMBC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자, 앵커님 혹시 영어라서 잘 헷갈리신 네. 거 아닌가요? 아,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이번에는 앵커님이 잘 픽을 하셨는지 네.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우선은 차트를 봤을 때 우선 검색기, 중기 검색기에 포착이 됐죠. 네. 그러니까 1차적인 건 통과 압축을 시켰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는 눌림목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우선은 주가가 저점이 있는 건 맞죠? 네. 여기가 고점이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이런 차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볼록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흐름은 전환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로 제가 어떤 걸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주가와 구름대 위치가, 아, 구름대와 그 신호등 추세선 위치가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하죠. 네. 그 다음에 구름대 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통과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중기가 신호등 추세선인데, 이 지금 이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마디로 앵커님이 잘 픽을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앞전에서 분명히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거 사실 겁을 먹어서 사실 못 사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 눌림목 매매는 이런 구간이 사실 가장 좋은 매매 타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기 지지 보였다는 걸 확인하셨죠. 네. 왜냐면은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3일 동안 계속 지지를 보였잖아요. 그렇네요. 이 신호등 추세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종목은 잘 선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중기 종목 중에서 원픽으로 해도 손상이 없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고르신 거예요. 아까 세경 하이테크보다는 네. IMBC가 좀 더 잘 선택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눌림목 20 그리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중에 압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눌림목 20에서는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 압축이 됐고요. 방금 봤던 눌림목 중기에서는 IMBC라는 종목을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종목 검색기 어떻게 설치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검색기는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여기에 입장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3개 올려드려놨습니다. 이거를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설정을 따라 해보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쌤, 네네. 오늘도 저희가 이 종목 압축하는 과정을 열심히 배워봤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이 없잖아요. 네네. 또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교육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검색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설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제 심정은 직접 여러분들 찾아가서 제가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안 되시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기 쉽게 대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압축하는, 눌림목을 압축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좀 교육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설정 영상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끝날 때까지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종목 검색기 3개, 눌림목 매매하는 데 핵심 필수 자료입니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하장사 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2교시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